104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상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105페이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다.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래서 미시고요. 3번 공동중개하면 참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도 모든 공동중개 참여한 개업공개사 모두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도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있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직접 명문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 두 명이 동시에 확인 설명하진 않겠죠. 그 중에서 한 명이 설명하고 있고 옆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뭐 설명 안 해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해줘야지 저기 되겠죠. 옆에 공동중개하는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고요. 설명 잘못한 거 듣고 앉아 있으면.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계약서 4번, 4번도 X죠. 4번이 아니고 원본 4번 전자문서 보존해도 됩니다. 반드시 4번을 보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4번이었는데 제가 이게 국토부에 질의를 했어요. 요즘은 컴퓨터로 출력하기 때문에 원본인지 4번인지 구분하기 어렵죠. 전부 다 원본이잖아요. 다 출력해가지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4번 보존해야 되면 이거 복사해서 보존해야 됩니까? 도장 칼라로 나와 있는데 안 됩니까? 물었더니 요즘은 원본, 4번, 전자문서 보존해도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반드시 4번을 보존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원본 보존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5번 계약서 작성하면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2번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기재해야 됩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조건이 있으면 조건, 기한 기재합니다.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중개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 당사자들이 중개업소 찾아와가지고 이대로 돼서 적어주세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힌 계약서를 가져가야 대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돼서만 해줬다고 확인 안 하고 적어달라는 대로. 근데 그게 가짜 임차인, 가짜 임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개업공개사? 있다고요. 실제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 맞는지 확인도 안 하고 대서만 해주면 책임져야 된다. 자기가 중개 완성한 경우에만 계약서를 작성한다고요. 중개 완성 안 했으면 계약서 작성 함부로 해주면 안 된다. 대서만 해줬다가 그게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서명 및 날인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틀린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5번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보관해야 돼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만약에 전자계약서 작성했다면 전자계약서 작성 안 했다면 보관할 필요 없겠죠. 이 문제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요. 해설해보면 계약서 4번을 교부한 경우에는 5년간 보관해야 되지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설하고 좀 안 맞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된다고요. 그러면은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5년간 보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설에. 물론 사본은 아니고요. 원본 사본 전자문서고. 그래서 5번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돼요. 되면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5번도 약간 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문제하고 지금 해설하고 약간 안 맞아요. 106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계약서 필요적기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보면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필요적기사항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그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거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니은의 벽면 및 도배 상태도 마찬가지죠. 확인 설명하거나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그래서 답 5번이고요.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계약서 3년 보존이 아니고 사본이 아니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 다 가능하다고 했죠. 5년 보존입니다. 이번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따로 종이계약서를 보존할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서 필요적기사항입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교부일자 맞습니다. 왜 이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바뀌었느냐 하면 옛날에 없었는데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개보수 영수증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번이 맞고요. 분사무소의 경우는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관계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5번에 계약서 사본이 아니라 원본, 사본, 전자문서 다 가능하다고 했죠.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계약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107페이지 맨 위에 1번의 해설 사본을 보존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사본 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본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X입니다. 사본 해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현재 권장계약서도 없습니다. 사용해야 된다. X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은 필요적기재사항입니다. 2번이 맞고요. 3번 개업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했는데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그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가 10명이 있다고 해서 10명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4번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틀렸고 5번 계약서 거짓기재하면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징역벌금이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7월 10일 부동산 정책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런 걸 높인다고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적어버리면 실효성이 없죠. 지금 분양권은 다 다운계약서를 적고 있더라고요. 분양권인 경우 다운계약서를 많이 적어요. 등기된 거는 다운계약서 적기 쉽지 않은데
당규약서를 적어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징역 벌금은 없다고요. 행정 처분만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당규약서 적는 것도 더 벌칙을, 징역 벌금도 더 강화한다면 뭐 이제 당규약서 적기가 어렵겠죠. 지금 현업에서는 거의 매도인이 아산에 보니까 지금 탕정 신도시에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니까 매도인이 1억 5천을 받더라고. 1억 5천을 받는데 프리미엄을 1억 5천을 받고요. 매수인은 그러면 탕정지구라고 있어요. 한번 치보세요. 인터넷에 얼마인지 프리미엄이. 그럼 매수인은 얼마를 내야 되냐면 2억이 있어야 돼. 매수인은 2억. 1억은 통장에 입금시키고요. 나머지 5천만 원은 현금으로 매도인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천만 원은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1억 남은 걸 하니까 50%잖아요. 양도소득세가 1년 안에 파니까. 그러면 매수인은 2억을 내고 매도인은 1억 5천을 가지는데, 만약에 매도인이 1억 5천을 가지려면 프리미엄이 3억부터 해야 되겠죠. 50% 세금 내고 1억 5천을 가지려고 하면. 얼마로 나와요? 찾았어요? 그래서 뭐 투기해서 돈 번 사람은 좋고 돈 못 번 사람은 싫고 모든 정책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자꾸 너무 이렇게 투기만 조장하고 이러면은 별로 바람, 전 국민 전체로 봐서는 별로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로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5번, 107페이지 5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당규약서를 적어도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109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돈 없는 사람도 마음을 비우면 살 수 있어요. 저는 마음을 비우니까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투기했다가 몇 번 망해도 보고 성공도 해보고 했는데 너무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고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자,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또는 고용인 직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려면 입증 서류가 있어야 된다.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승소 판결문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금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하고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재보증 설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입니다.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 보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나면은 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보험회사가 보증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고용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증 설정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협회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 법원에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아무 방법이나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한다. 엑서. 공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공제 가입할 수 있고 협회 회원이라도 공제 가입 안 하고 서울보증보험 가입해도 된다. 공탁을 한 공탁금은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사망을 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우리 프린트 46번에 11번에 보면 있습니다. 자, 보증 설정 방법은 동일한데 보증 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52번 맨 밑에 있나요? 보증 설정 금액. 법인인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2억 원 이상.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 1억 원 이상.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보증설정 시기는 처음 보증가입은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그 다음에 등록하기 전에는 미리 가입할 수가 없죠. 근데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증가입을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미리 못하냐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할 수가 없어요. 보증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그 다음에 15일 이내 재설정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사항이 보장금액,
보장금액,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는데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보장금액. 저 우리 2억, 1억 가입하는 게 이게 보장금액이죠? 이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1년에 협회 공제료는 19만 8천 원이고요. 서울보증보험은 10만 3천 원밖에 안 합니다. 1년에.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여기서 그 소재지, 그는 지시대명사, 그는 공탁기관만 해당됩니다. 뭐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은 없는데, 그가, 왜냐하면 공탁은 전국의 60여 개 법원마다 다 그 해당 법원에 알려줘야만, 해당 법원에 가야 공탁금을 찾을 수 있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되지, 제주도에서 가입했다, 부산에서 가입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보험금은 전국 어디에 가든지 다 주니까.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협회 공제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되지, 협회 뭐 대전시 서구지회에서 가입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다고요. 보장기간, 을 설명해야 되고요. 위반 시 제재입니다. 보증 미설정, 전부터 보증 가입 안 하면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 미교부, 이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서 시험에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111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업무개시하기 전에 보증설정을 해야 됩니다. 등록 후, 등록은 해야 되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안 되고요. 그 다음 2번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제3자가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했다면 협회 공제금으로, 보험금으로는 못 받는다고요. 가입 자체가 안 되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3번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를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례인데 이게. 계약금 중도금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매수인이 개업공개사한테, 아니 실장한테 맡겨놨는데 실장이 떼먹고 갔어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죠. 이 돈 떼먹는 것도 판례는 업무상 행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개업공개사가 횡령했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이 횡령한 경우도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5번 설명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보증관계증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예 처음부터 보증설정 안 하면 임의적 취소라고 했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2번은 답만 보면 답이 2번이죠. 2번. 이 칠판에 적어놓은 거 가지고 다 풀 수 있다고요. 15일이지 15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된다고. 10일 이내가 아니고. 그래서 2번의 답 2번이죠.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3번은 개업공개사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 칠판에 다 있잖아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농협은 얼마 이상이다? 1천만 원 이상. 공탁금은 사망, 폐업한 후에도, 폐업한 경우에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3년. 그래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4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세 가지 장소 제공, 고용인의 고의과실,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세 가지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은 업무 개시 후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우리 프린트 56번에 그 보정 설정 시기 나와 있고요.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 설명은 중개 완성된 후 계약 성립된 후에 설명해요. 계약도 성립하기 전에 제가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합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다고요. 계약 성사되고 나서 앞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하죠. 근데 손해배상 보장에 대한 것은 중개 완성된 후 설명하면 됩니다. 4번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사망한 경우에도 3년 동안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손해배상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즉 보정 설정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5페이지 6번 틀린 거 그 디귿에 7일이 아니라 재보정 설정 며칠이네? 네, 15일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에.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입니다. 등. 계약금 등은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도 포함됩니다. 중도금, 잔금도 포함되고요. 권고제니까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 권고사항을 수락하고 안 하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매도인이 있고요.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동시 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보면 등기 서류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해야만 되고요. 잔금 치른 것은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등기 서류만 받고 돈을 주고 받고 있죠.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얘기 이제. 그래서 잔금마저도 바로 안 주고 이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예치기관에다가 맡겨놨다가 이 예치기관에서 이제 계약금 등을 잘못됐을 때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합니다.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비슷한 제도입니다. 비슷하다. 완전 똑같진 않고 비슷합니다. 그럼 예치기관이 누구냐면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입니다. 이 세 명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예치 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 우리 암기 프린트는 몇 번에 있어요? 18번에 있나요? 한번 보세요. 개공은 신체보전. 개업 공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 18번 아니에요? 맨 밑에 못 찾았어요? 개공은 신체보전.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했을 때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이 세 명은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에 해당됩니다. 56번에 있다고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 따라서 금융기관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예치기관, 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보증을 써주는데 매도인이 이중매매 등을 하고 돈 떼먹고 도망가면 이제 보증 선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 보증 선 사람은 그냥 보증을 써주는 게 아니라 위험보험료를 받겠죠. 그 위험보험료를 누가 부담한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 117페이지에 보면 명의, 개공은 신체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 4번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되는데 법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매수인 명의로, 제3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답 4번입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2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이네요.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되고요. 3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개공은 신체보전 할 때 보전 보험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개공은 할 때 공,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도 예치명의자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8번입니다. 118번. 118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3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뭐 이게 법조문에 직접 이런 말은 없는데,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즉 이게 개업공개사 명의로 10억을 예치했는데 개업공개사 명의로 10억을 예치했는데 이 개업공개사가 10억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 증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가입했다는 관계증서 사본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전자문서로 이메일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하면 안전한데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예치하면 또 개업공개사는 못 믿으니까 찾아갈 수 있으니까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 기분만 나쁘게 해놓고 실제 가입은 개업공개사 명의로 못하게 해놓은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게 중개업하기 가장 힘든 게 개업공개사들은 사기꾼이다. 복덕방 한 사람 사기꾼이다. 이런 인식이 아직도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조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많은데 제가 지금 강의하기 때문에 조금만 있다고 해야지 그 많다고 하면 안 되겠죠. 10만 명 중에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개업공개사 약 10만 명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불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신력을. 아, 이 사람은 날 속이진 않겠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 잘하고 굉장히 활발한 분이 중개업 잘할 것 같은데 의외로 순진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현업에 나가면 중개업을 잘해요. 왜냐면 손님들이 아, 저 사람은 사기는 안 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하죠. 말 잘하고 말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묻지도 않는데 말 많이 하면 그렇게 좀 네가 해라. 왜 나보고 하라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보증서는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가 발행한다 했는데 모든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서울보증보험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와 서울보증보험회사는 다르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지금 수십 개가 되고요. 보증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 하나밖에 없다고요. 반환보증서 발행하는 거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뭐 삼성화재, 흥국화재, 흥국생명 많잖아요.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이런 거 전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노태우 정부 때 1988년도 이때 엄청나게 인허가를 받았어요. 뭐 그때 한간에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이게 보험회사 하나 차리려면 200억 로비자금 200억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십 개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뭐 비자금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2천억인가 조성했다 이렇게 뭐 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부 다 추징금 다 냈죠. 2천억.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천억 정도밖에 안 냈어요. 돈 추징금.
어쨌든 몸에서 그때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많이 좀 없어졌어요. 뭐 대동은행, 동아은행 이런 거 없어졌죠, 지금. 있나요, 동아은행? 없죠. 그런 그때 금융위기가 많이 생겼다고요. 은행하고 보험회사하고. 왜냐면 보험회사 이게 거의 땅 짓고 헤엄치기거든요. 지금 당장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걷어가지고 사업비 쓸 수 있고 나중에 보험금 나가면 그때 돈 또 걷어가지고 주면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하고 지금 서울보증보험회사하고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서울보증보험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아니고요. 3번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약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수령할 수 있다. 예치기관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4번 계약금 등의 예치와 관련된 실비는 이전 의뢰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 떼일까 봐 매수인이 떼먹힐까 봐 지금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부담을 하고 단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했죠? 우리 중개보수 받을 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은 매도인한테 받는다고요. 왜 매도인한테 받느냐 하면 민법 판례에 의하면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완전한 소유권이라는 걸 매도인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해가지고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권리가 시험에 이게 잘 나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하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고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개업공개사에게만 제재가 가해지며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예,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법 조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제 39조 제15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인 경우 기타 등등 업무정지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기타 등등에 해당되어 해석상 업무정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는 가급적이면 지금 예습을 해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3주 지났죠. 3주. 그래서 40페이지 정도씩 하면 3, 40이 지금 118페이지까지 했잖아요. 310페이지니까 40페이지씩 하면 4, 8, 32, 320페이지. 진도는 잘 나가고 있죠. 지금 딱 분량에 맞게. 그 인터넷에 어떤 분이 그런 거 올렸더라고. 강의는 못하는 게 진도는 정확하게 잘 맞추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강의도 잘합니다. 그냥 아마 농담으로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미리 예습을 다 못해오더라도 몇 문제라도 좀 풀어오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말로는 예습하라고 하지만 저도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한 번도 예습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 못 풀더라도 몇 문제라도 좀 풀어보고 오시는 게 좋고요. 오늘 그리고 30문제 내드린 거 이거 꼭 해설이 자세하게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하시고 미리 좀 아침에 일찍 오셔서 가급적이면 문제를 좀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쉬는 시간도 풀고 미루다 보면은 다음에 할 시간이 없어요. 또 내일은 내일 거 해야 되니까 오늘 꼭 좀 풀어보시고 내일 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휴가는 7월 말부터 8월 초. 저는 8월이에요. 월요일은 8월 달이에요. 화요일부터죠. 7월 달. 저는 8월 첫 번째 주에 휴가입니다. 그 휴가 기간에 호캉스 하시면 돼요. 호캉스. 호텔에서 그냥 앉아서 문제 풀면 된다고요. 에어컨 있는 데서. 멀리 지금 어디 휴가 가지도 못해요. 그 부족한 과목 휴가 때 부족한 과목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